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은 또 조선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선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선주를 갖고 온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수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죠? 올해는 수주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Q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P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질적 성장 이후에 다시 Q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조선주를 들고 왔고요. 일단은 이제 Q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21년, 22년도에 워낙 많은 좀 수주를 좋았죠.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수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왜 수주가 늘어났느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 회사 기구라고 불리죠. IMO 2020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2050년 되면 완전 이제 무탄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3년, 뭐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운항에 대한 탄소 배출을 확인을 해서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A부터 E까지 매기는데, 이제 뭐 E등급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선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운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 선박이나 이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배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점점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좀 강해지는 기준에 따라서 2등급이 많이 디나이가 많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위로 계속 올리는 비용보다 사실 새로운 선박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이 앞으로도 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해부터 수요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변동이 있고 왜 변동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가 뭐 이제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시장 전망치 네.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던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홍해 이슈라든지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냐면 뭐 배가 움직이고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수요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1년, 22년 때 굉장히 또 많은 선박들이 이제 발주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제 시간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년치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어제 기사가 많이 떠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조선 3사 중에서 일부 회사는 벌써 올해 목표치 3분의 1을 그죠. 두달 만에 해치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가 많이 내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조선업들이 좀 크게 못 움직였었던 이유가 선박의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가를 만드는 비용, 이제 가격 자체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은 그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너네 독거 다 차있잖아. 어차피 실적 이거 조선가 높아져도 반영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좀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좀 질적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부가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LNG 선만 생각을 하실 그죠. 거예요. LNG 선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올해의 화두는 아모니아선이거든요. 근데 LNG에서 아모니아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의 좀 가격 상승이 15에서 20%가 좀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LNG 선도 이제 친환경 선이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친환경 선이긴 한데, 앞서 제가 화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2050년까지는 무탄소잖아요. 근데 LNG는 유탄소예요.
탄소가 어쨌든 배출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탄소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LNG선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지고 가려면 암모니아선 쪽에서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선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연료를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소하는 과정에서 무탄소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암모니아선에서도 100% 완전한 무탄소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25년부터는 이제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네. 좀 퍼포먼스를 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3사가 다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오션이 지금 초대형 암모니아선을 두 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 최근 두 달 사이에 7척이나 좀 수주를 했고요. 네. 이제 기술력으로는 이제 플랫폼이죠. HS4라는 최신 탄소 저감 기술을 조금 탑재한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HD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추가적으로 세척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주를 뭐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 삼성중공업도 이제 암모니아선이라든지 뭐 메탄올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기술력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장에서는 25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완벽한 무탄소에 대한 기조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기에 따른 시장의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시장 이런 전망 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앞으로 조선 쪽에 대한 이런 수주들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탄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무려 80%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LNG가 대세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암모니아선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화면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선도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조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준은 LNG에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좀 노이즈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계류 중인 LNG 수출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잠정적으로 좀 멈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산하 기관들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승인된 그런 프로젝트들의 대다수가 최종 투자 승인 결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에서 다 이미 승인이 나왔고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딱 뒤집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계류 중인 것들을 잠정으로 중단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한다 땅땅땅 치고 바로 땅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드는데 분명 시간이 걸리고 그때 되면 지금 이 수출 잠정 승인이 중단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한 수개월 정도 아니면 요거에 따른 좀 명확한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이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뭐 수개월 만에 해결이 되면은 사실상 지금 기발주된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선이 그때 누가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정당이 어느 쪽으로 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변동성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일단은 설치가 되는 기준이 이제 76.39 이제 MPTA라는 이런 기준인데 요게 사실 기준이 연 10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7,600만 톤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LNG선으로 1년에 5번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한 270척이 새롭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수주 기대감이 280척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는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0척 정도는 신규 수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박 수주라고 얘기를 하는 모잠비크, 뭐 카타르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80척, 100척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규 발주가 가능한 게 200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쌓여 나갈 거고 지금 수주가 지금도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Q는 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선으로 넘어가면
P가 15%, 20%, 막 25% 이렇게 높아지니까 P와 Q가 동시에 성장을 하면서 산업적인 좀 큰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차는 좀 있더라도 P와 Q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네. 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업 볼 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기준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기준은 일단은 당연히 기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간을 좀 오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산업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업 좀 얘기 관심 있으시면 헤비테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비테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 이제 발급이나 착공이나 탑재나 이렇게 할 때는 10%씩밖에 안 주고 나중에 인도할 때 이제 마지막에 잔금을 다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나마 최근에는 뭐 수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스탠다드 쪽으로 좀 넘어갔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계약금 좀 더 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할 때 많은 잔금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를 만들어서 건조해서 인도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주가 나오더라도 이게 반영되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2년 정도가 걸리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18년도, 19년도에 지금 대량 발주가 났었던 거는 이제 막 장부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뭐 작년에 된 거는 이제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반영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갭 차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조선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전에 수주를 2년 전에 수주를 받았던 거는 가격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접근하시면 시간차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런 운용 기간 자체를 적어도 2년은 잡고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를 선호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조선업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주가 굉장히 호황기, 정말 말도 안 되게 호황기일 때는 탑10이라고 해서 먼저 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 거의 50%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일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물량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좀 축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넘어온 현 시점에서도 다시 헤비테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시간차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뭐 한 번에 이제 그 거치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분할식 적립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 조선업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신가요? 뭐 결국에는 수주죠. 어느 기업이 수주를 가장 많이 받느냐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제 토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선업이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일단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선업들 다 올라오는 사이에서 지금 여전히 최밑바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단발성 비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기타 다른 조선업 대비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선 반영이 이제 됐다라고 보시는 그 정도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중소형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선가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회전율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실적이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아예 가격이 정말 밑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HD 한국조선해양인데. 뭐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낮지 않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은 앞서 이제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이미 수주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작년에도 HD 현대 산업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주가 200%가 넘게 터졌기 때문에 뭐 21년, 22년, 23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24년에도 수주가 뭐 벌써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벌써 올해 수주 목표가 30%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뭐 올해 수주 목표 충분히 그 이상으로 좀 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보니아 선에 대한 좀 발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메탄올 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메탄올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반반을 나눠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선업의 핵심은 암모니아선을
어느 회사가 조금 이게 싹쓸어 갈 것이냐가 핵심인데, 21년부터 발주가 나왔던 암모니아선이나 뭐 액화 석유가스가 총 131척인데 그 중에서 56%를 HD 한국조선해양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서 글로벌 물량에서 70% 정도를 우리나라가 들고 오지만 70-80% 들고 오지만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HD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오기 때문에 업황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그 모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한 달 동안만 암모니아 운반선 11척이나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도 굉장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제가 암모니아선 쪽이 좀 뭔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제는 그렇다면은 네.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 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경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회사기구에서 이미 못을 땅땅땅 박았죠. 50년까지는 무탄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탄소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한번 건조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운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LNG 많이 이제 암모니아 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암모니아 선으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암모니아 선이 연초부터 수주 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암모니아 선에 대한 수주는 뭐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이제 무탄소로 가는 그 개발을 계속 실패한다.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맞습니다. 사실 네. 그 부분이 약간의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인 기류는 그렇게 가고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11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 좀 분할 매수를 반드시 더덕도 해주셔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3만 5천 원을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상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이번에 자동차도 사실 실적 베이스에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런 시크니컬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는 15만 원을 보고 있다라는 점. 중장기라면 어느 정도 저는 장기라는 말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조선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2년은 보시면서 가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자금을 묵직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훨씬 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은 99,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이 산업 자체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회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커트를 해줄 때는 해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